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2018 명문학교 육성 공모사업 선정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 5개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2018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설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설맞이 쪽방촌 주민합동 차례상 차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종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최보슬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한창인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서울에서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에선 겨울 스포츠를 VR로 체험할 수 있으며 공항, 명동, 동대문, 남산에 있는 환대부스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창 이버스 무료 이용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서울에서 즐기는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서울시의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종로구,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2018 명문학교 육성 공모사업 선정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 현장을 공유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공모사업 선정평가회를 통해 관내 초중고 35개 학교 41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보고와 학부모 평가단의 투표를 거쳐 지원 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종로구 5개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인시장, 광장시장,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창신골목시장, 동묘시장 등 종로구의 5개 전통시장에서는 2월 6일부터 8일간 제수용품 할인 판매와 함께 각 시장 특색에 맞는 명절 문화체험과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8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7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임시 허용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2018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설날 잔치가 13일에 개최됐습니다.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날 잔치에는 300여 명의 어르신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명절맞이 행사들을 진행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명절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일 설맞이 쪽방촌 합동 차례상 차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종로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고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합동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은 차례를 지내며 고향을 못 가는 아쉬움을 함께 달랬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 설 연휴 기간 생활 폐기물 배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2월 14일 수요일과 18일 일요일은 정상 수거되지만 2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3일간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갑자기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종로구는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알림 소식 공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로구민 여러분, 설 연휴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